철물점에 흙관에서 오잖아요. 새카만 그 관에서 오면 보통 200미터에서 오면은 그 하나 길이가 이거 4m거든. 일반적으로 4m를 1m로 딱 잘라가지고 1m는 연도 길이를 묶고 3m는 굴뚝으로 굴뚝대로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연도 구경과 굴뚝 구경이 똑같이 놓는다고 일반 모르는 사람은. 네? 그러면 굴뚝이라는 것은 위로는 연기와 온기가 빠진단 말이야. 냉기 섭기는 개자리에 처진다고. 그래서 음량이 분리가 돼. 근데 연도는 옆으로 1m 가면은 절반은 열청이 되고 열반은 냉섭이 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압력을 해소해가 나가려면은 이게 깊이는 400mm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 이론은. 습기 냉기청을 확보해줘야만 위에는 온전히 온기와 연기가 싹싹 지체되지 않고 나가야, 지체되게 나가야 아궁이 불이 지체 안으로 쑥쑥 들어간단 말이야. 배연이 잘 돼야 아궁이 불이 깊이 들어갈 거 아니야. 아, 배는 부룩하고 똥을 안 싸가지고 안절부절한데 음식을 좋은 걸 가오면은 그거 먹겠어요? 똥을 싸버려야 먹고 싶지. 연기가 계속 굴뚝으로 미나르게 빠지려면은 연도 구경을 배로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기가 한꺼번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냉기 습기가 한번 빠졌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고래 속에 열기가 들어가면은 습은 무한정으로 생기는 것이요. 또 고래 속에 찬 것이 들어가면은 습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동양학의 온육기에 보면은 습은 습기는 하늘 것이야. 찬 것을 거쳐야 조를 이룬다. 건조해진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그 저 석굴암 같은 데도 물을 돌렸다 그러거든. 그래서 습기 안 찾는데 메아버려가지고 습기를 찬다 그러거든. 그걸 토굴을 파가지고 토굴 속에 습기를 제거하려면은 지하수를 바닥에 돌리면은 습기를 싹 잡아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 위치로 보면은 굴뚝 개다리 있잖아요. 굴뚝에 비드가지 말라고 막 오만 거 다 이렇게 지붕을 씌웠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그 연도보다는 개다리가 좀 깊잖아요. 물이 한 뼘이나 두 뼘이나 빗물 찬 것이 있으면은 습기가 더 없어지니까 더 좋지. 불 밑에 습기가 있으면은 불이 더 잘 타고 불 위에 습기가 있으면 불이 죽는단 말이야. 그게 굴뚝을 피드 간다고 하단하는 거요. 그럼 아무리 한 시간에 마여도 뭐 100mm는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굴뚝 밑에 개자리가 아무리 얕아도 한 50cm는 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가 계속 온다 하더라도 물이 차가지고 섬에 나가는 양도 있는데 그 굴뚝 뚜껑 안 막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